예, 나마이타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수요 공부 모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중에서 한 분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셔가지고 오늘 뭐또 공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또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도 나가기는 그렇고 있잖아요. 아, 선택보는 연불지 법연상인 있잖아요. 요책 여태까지 공부한 거좀 토탈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참, 그런데 요 책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제18음 강기라든가 아니면 아미타 회신 강기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듣는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좀 생소하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요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있잖아요. 아,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이책 11페이지 제1장, 1장, 제1장 있잖아요. 깨달음과 구제의 장입니다. 성정 이문장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이문에 대한 장입니다. 자, 도작 선사께서 성도와 정토의 두 문, 이문을 갖다 세웠으나, 성도문을 버리고, 자력수행이자 성도문, 자력수행은 버리고, 곧 정토문에, 염불에 귀의할 것을 설한걸. 자력수행은 버리고, 막, 탈핵수행도, 탈핵수행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가는 염불해라. 아, 이건 자력수행 있잖아. 해가지고, 번뇌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그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육도윤회를 갖다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는 막 오로지 염불만 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더니 말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중국의 도작 선사는 그의 저서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음. 이거 법연상인이 묻고 또 스스로 또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답합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불성 부처님 성품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나 오늘에 이르도록 이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체 중생 개요 불성, 일체 중생 실유 불성, 열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부처님 성품이 불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맞춰서 우리가 수행을 했는데 왜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만나, 사바세계에서 지금 만나 신음하면서 요즘만 세상에 있잖아. 뭐 한번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잘안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몸은 내 생사의 갈림길에서 육도윤회에서 헤매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책거 지어놨나요? 법연상인은 1122년에 태어나셨어. 그래 지금으로부터 있잖아요. 거의 한 천년 전의 스님이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삼근기 중생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 아직까지 그저 자력수행 끌어안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제 대답. 와 있잖아 이렇게 헤매고 있냐 이 말이지.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갖다가 대승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럼 도대체 그두 가지 교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성도문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입니다. 하나는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있잖아 염불에서 극락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선도대사님이 딱 줄을 끄세요. 가르마를 딱 탔다 이 말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보고 나서 아.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란 참으로 있잖아. 어렵다. 1100년도 있잖아.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법연상이 그이딱줄 결론을 내리놔서 내가 안 돼.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이유를 갖다 딱 들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대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돌아가신 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열반하신 지가 원래가 뭐, 뭡니까? 원래가 뭐, 불기 있잖아. 1500에서 38년인가 그렇잖아요.
2600년 전에 세가모니 부처님한테 오시가 아직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그 말입니다. 흘렀기 때문에 둘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심오한데 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반야신경이라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 화엄경 같은 어려워. 우리 중생들이 소화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수박 그 달기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있잖아 해석을 한다 이 말은 비해 가지고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가지고 자. 성도문은 우리가 자력 수행이 지금 만나 번뇌 망상 많은 지금 있잖아요. 이 말법 시대, 번뇌 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자력 수행으로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대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있잖아요. 2500년 전에 있잖아요. 2600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둘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팔만대장경, 경전은 너무나 심오한데 비해 가지고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이 너무나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이또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있잖아요. 꾸역꾸역 있잖아요. 자력수행 것도 끌어안고 있다. 아이고 잘난 모르겠어. 나중에 저승사자 있잖아요. 날 잡아 오면 참 그때 뭐 할랑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집경의 월장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집경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대집경이 있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대집경 월장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고 자기가 부처감 돼 보려고 했잖아. 하여도 단한 사람도 진리를 갖다가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대집경 월장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대집경 월장분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법, 부처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불도를 얻으려고 하여도 나름대로 있잖아. 머리 깎고 아니면 있잖아. 속세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염불을 해도 단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있잖아요. 좀 끔찍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있잖아. 이 책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잖아. 혹시 자립증 하고 계신 분들은 염불로 돌아 쓰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저, 아직까지 그거 있잖아요. 금지 옥깁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무시가다 갈까.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야 나 말법의 시대로서 오탁악실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탁악실.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을 갖다 겁탁이 오탁이라고 하잖아요. 오탁악실 시대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나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자력수행으로서 우리가 부처가 되기는 이 사바세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이 못 돼. 정토의 일문만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에서 경락하는 것만이 있잖아.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로이기 때문에 불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락 나무아미타불 염불에 경락 가면 거기에 경락에 태어난 중생들은 중생생자 경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나면 계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빠꾸가 없는 보살이 되고. 기중다유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염불이 그러니까 염불 왕생 성불이 아니에요. 염불이 성불이에요. 염불하면 성불한다. 여기서 못하면 극락 가서 성불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요. 아니 일체 중생 계의 불성 희망은 있지. 그런데 현실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다 넘어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를 자 요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정토의 일문만이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로가 됩니다. 여기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숭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무량숭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일생 동안 악사 악업만하냐 악업만한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 숨이 넘어가려 할 때 내 이름 남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정토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평생 동안 우리 그저 잘 아는 관무량 수경이 나오잖아요. 관무량 수경 하품 하생에 나오는 이 중생. 이 중생 대단한 중생입니다.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 다 저질렀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착한 일 한 번 안 했어. 그래도 있잖아. 성금 공덕 있어가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가 야 너 보니까 죽자마자 바로 안 나 무간지옥 아비지옥 있잖아요. 바로 떨어진다. 너 뭐 남한테를 염불해 가지고 그걸 극락 갔다는 그 소리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량숭이에요 얘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안나 일생 동안 나쁜 일만 하나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야 하나 숨이 넘어가려 할 때 임종할 때 있잖아. 내 이름 안에 남아미타불 열 번만 불러도 정토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왕생하지 못한다. 그래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저지르고도 남한테 연불해가지고 극락 못 간다 하면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책에 이래 되어 있으면.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 제1장 있잖아요. 깨달음과 구제. 성정 이문장 있잖아요. 나오는 얘기인데. 아시겠지? 아, 지금 만나, 뭐, 나름대로 자립수행 하시는 분들은, 그, 걷고 있잖아. 연불에 돌아와서,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뭐,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야, 제 2장. 이종의 행. 정잡 이행장입니다. 정잡 이행장. 자, 한번 봅시다. 자. 선도화상이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세웠는데, 선도화상께서, 선도대사님께서,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세웠는데 잡행을 버리고 정행에 기이할 것을 갖다가 설한 걸. 선도대사님께서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세웠는데 잡행을 버리고 정행에 기이할 것을 설한 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제4권 산선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다. 정행과 잡행. 자, 구분해 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서 크게 둘로 나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믿으면 닦는 바르고 순이란 것이 않나. 하나는 오직 아미타 일불, 아미타 한 부처님을 깊이 신하여 깊이 믿어서 닦는 바라고 순이란 정행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이외에 여러 불보사를 대상으로 닦는 자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있잖아요. 칭명하는 하면 되는데 그 연불만 하면 되는데 자평 잡수한다 이 말입니다. 즉 정행이란 오직 안나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을 갖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행이라 하는 것은 정토 경을 갖다 정토 삼부경만 있잖아. 정토 삼부경에 입각해서 있잖아. 수행하는 것 갖다가 실천하는 것을 갖다가 정행이라 한다. 그렇다면 정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오직 일심으로. 일심으로, 오직 일심으로 관무량 수경, 아미타경, 불설아미타경, 무량 수경 등을 독송하는 거. 일심으로 독송하는 거.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는 거. 둘째는 오직 하나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여 응용하는 것이다. 관찰 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독성 정행, 관찰 정행. 자, 세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 다른 부처님 말고 아미타 부처님과 예배했잖아요. 예배 정행이라고 하잖아요. 자, 네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 그리고 칭명 정행이라고 하잖아요. 칭명 정행. 자. 자, 다섯 번째는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 찬공정행, 찬탄공양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오정행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름하여 오종정행이라 한다. 오정행이나 오종정행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또 정행에는, 정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행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정업이요. 하나는 조업이다.
오종정형인데 이게 정정읍이고 조읍이다. 하나는 일상의 행조자와 음옥동정 간의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것. 오직 나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 칭명염불 하는 것, 이게 정정업이단 말이야. 하나는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의 시간의 장단, 시간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하는 것 갖다가 정정업이라 한다. 왜 이 칭명이 왕생의 결정적인 발언업이 되었느냐 하면, 이 행은 아미타 부처님이었나 법장보살로 있을 때 칭명의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완성이 되어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꼭 맞기 때문에 정정업이랍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자기가 있잖아요. 법장보살로서 48도를 세워가지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할 때 자기가 세울 때 원이 뭐냐면 내가 뭐 연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는 막 칭명 연불 입으로만 연불하면 돼. 그걸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그 밖의 독송, 관찰, 예배, 찬탄, 공양은 조업입니다. 예, 아시겠지, 그지? 자, 이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갖다 제외한 그 이 외에나 선행을 모두 한다. 자평이다. 자평이다. 조업과 정행 있잖아. 아까 오종 정행을 갖다가 제외한 거는 전부 자평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에 나 힘써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수다. 무관수. 없을 무자 사이간자 닦을 숫자. 수행하는데 사이가 없다는 얘기는 오로지 있잖아. 자나 깨나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한다. 경락 왕생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도 무관수다. 자,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것만 남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해도 오로지 있잖아요. 나는 경락왕생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무관수다. 그 사람은 염불하는 사람이다.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수를 합니다. 또 나중에 예를 듣는 자평을 행한다면 마음은 부처님과 항상 소원하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남아미타불 염불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생각하면 뭐 사이가 생기지. 소원하게 되지. 그지? 아미타 부처님과 자꾸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것들도 정토에 회향하며 왕생할 수 있지만 마음에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안나 소잡, 소원하고 잡되는 안나 행이라고. 소행과 잡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있잖아요. 요 뒤에 음악만 내용이 나옵니다. 요또 우리 참 선도 대사님께서 있잖아. 마지막에 이제 장군 죽비처럼 우리를 갖다 지금 남아라고 있습니다. 자, 나는 요즘 제방 여러 지방의 재가 출가자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나는 요즘은 나 여러 지방의 출간 스님이라든가 재가자들을 갖다 보고 듣고 하는데 이해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방법 이걸 때 해행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는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수행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전수하는 사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는 사 잡수 있잖아. 자평 잡수 남아미타불 염불하다가 막 지장보살 그 관세음보살 부르고 다른 거 있잖아. 막 참선하고 있잖아. 독송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나 정성을 다해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열이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모두 왕생할 수 있다. 한번더 읽고 다만 정성을 다해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모두 한다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평잡수하면서 진심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은 자평잠수를 하면 안 나. 천 사람 중에 단한 사람도 왕생할 수 없습니다. 전수 염불하면 전부 한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한다. 전부 다 경락 왕생하는데. 자팽 잡수를 하면 한다. 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그 아미타불 핵심 강의 그 29페이지 나왔잖아요. 수잡 부지심자 자팽 잡수를 한다든가 했잖아요.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염불 안 하고 근성으로 있잖아. 염불하는 사람들은 천중무일해. 천 사람 중에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극락 못 간다 했어요. 자팽 잡수를 한다든가 자팽 잡수를 뭐 남아미타불 부르다가 뭐 지장 보살
고시모사를 막 섞어 부르고 있잖아요. 또 뭐 이수행 주수행 있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요. 아이고. 자,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정행과 자행의 득실은 이와 같습니다. 원하건대, 원컨대,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할게 해볼 것도 없어. 다른 게 자평 잡수 다 보니까 오로지 남한테 예물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미 이 몸으로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일상의 행주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을 격려하여 스스로 채찍질 해가지고 자기를 극복하고 밤낮 할 것 없이 생애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고 참네. 오로지 남한테 예물 나는 말. 다음 세상에 나는 극락 갈 거야. 이렇게 했잖아. 막, 거기 있잖아. 우리가 화두, 저, 참선하시는 분도 화두 있잖아. 챙기는 것처럼. 우리도 염불을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생일을 걸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전생일을 걸어, 나 염불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 같지만, 현생에 복을 갖다 수용하고,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현생에 복을 수용한다. 했잖아요. 연불은 15가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15가지 이익이 있다 했어. 우리는 뭐 남아미탑을 연불은 죽을 때만 한다 하는데, 현생에 복을 수용한다 했잖아. 현생에 11가지 이익이 있고, 돌아가서가 내생에 있잖아. 죽을 때 있잖아. 4가지 이익이 있어. 현생에 이익이 한다. 11가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런, 아니, 거기 안 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연불을 하면 15가지 이익 그걸 갖다가 경전에 나오는 것 같아. 충약에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또 안 믿습니다. 전생애를 걸어서 연불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현생에는 복을 갖다 수용하고 생명이 나면 죽으면 안 되고, 바로 정토에, 극락에 가서 태어나서 영겁을 왔나. 그거 가면 죽을 일이 없다. 완전하고, 죽을 일이 없고 왔나. 편안하게 했잖아. 즐거움은 얻을 수 있고. 극락이 왜 극락입니까? 지극할 극자에 즐거울 낙자. 지극히 즐거운 곳이 극락이거든. 그렇잖아요.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그거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극락이 왕생하면 전부 아비발치. 일생 부처가 된다. 근데,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이제 거기서는 한생만 지나면, 거기서는 무조건 부처가 된다. 했잖아요. 자,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였나, 어둠을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헤매는 일은 없어서, 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국공정량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이제 당연히 자평잡수를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정행, 남아미타불 연불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참.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왕생할 수 있는 전수정행 남아미타불 염불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있잖아,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도 왕생하기 어려운 자팽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더 내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왕생할 수 있는 전수정행 남아미타불 염불을 갖다가 버리고, 어리석게도 있잖아, 100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왕생하기 어려운 자팽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려는 자는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야, 참네. 진짜 참 이렇게 있잖아, 안타깝게 고구정량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참네. 자, 그러면, 자, 이 책 제3장, 구제의 힘입니다. 보는 장입니다. 보는 장, 보는 알지? 제18은 연불 왕생원입니다. 자.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다른 수행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연불만을 왕생의 본원으로 삼은 그 내용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다른 행을 갖다 왕생의 본원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갖다 왕생의 본원으로 하신 것을 설한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있잖아요. 다른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왜 연불을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셔왔는가. 무량수경의 상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살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 상권에 있잖아요.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이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네. 적어도 10번 내 이름 나마미타불을 불러 왕창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를 이루지 않으리. 나는 부처에 불치정각했잖아요. 서도대사님이 서져서 관전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 상권에 나오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한테 더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했어. 자, 선도대사님 관전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나의 명호 남아미타불을 적어도 10번을 불러서 나의 서원의 힘에 왕생하지,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은 나는 그때까지 완전한 깨우침을 얻는 부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내 대단하지. 자, 역시 선도대사님의 저서 왕생예찬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왕생예찬에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했어요. 우리 중생들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만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었다 하여도,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모든 중생들이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서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세웠던 법장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극락 정토에 계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불서 아미타에 딱 나왔잖아요.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과 10만억 불토,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극락이고 그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 지금 현재도 극락세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지금 그런 게 설법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부처가 되었다는 소리니,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소리 아닙니까? 생각근데 생각. 이것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시에 과거 자기가 부처가 되게 수행할 때 서원하신 자비로운 마음의 하나 서원이 성취되었다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어떠한 중생이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무식하던, 배웠던 안 배웠던 간에, 애든 어른이든 간에, 예, 어떠한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면,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원하지? 자,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공통된 서원이 나다. 총원과 공통된 서원이, 총원이 뭐냐면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도, 법문 무량 서원, 불도 무상 서원. 예. 총원과 독자적인 서원이 있는다. 별원이 있습니다. 총원이란 사홍서원을 말하고 별원은 있나? 성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하나 500대 서원이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하나 12대 서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별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입니다. 부처님들마다 원들이 다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을 세웠다 이만. 자,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정리해서 넘어갔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 사장 삼종의 행인. 자, 제 사장 삼종의 행인 삼배연불 왕생장입니다. 삼배,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들도 전부 다 염불하면 왕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토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3종의 구별이 있는데,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뭐, 노말, 또 많이 배운 사람, 뭐, 못 배운 사람, 여러 가지 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제? 염불에 의해서만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한 걸. 정토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구별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오로지 염불에 의해서만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란 걸. 자, 무량수경 학원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학원,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이 나시지? 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 이 부처님은 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불렀어.
무량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천인과 인간 가운데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의 능력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삼배로 구별할 수, 세 가지 부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배라는 것은 집을 버리고 그걸 출가해서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어서 오로지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사모하여 남아미타불 예불을 하면서 많은 선행을 쌓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배 중생이 뭐냐면 한다.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어가지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무량수불을 갖다 사모하여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많은 선행을 쌓아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실 때, 임종할 때는 무량수 부처님이 친히 많은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집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있잖아. 출가 사문이 돼가지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선행도 많이 쌓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 친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많은 성중 25분을 보살을 대동해서 그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라. 그래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그는 곧 정토의 칠보의 연꽃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나 두 번 다시는 번뇌와 방황의 세계로 돌아오는 일,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몸이 갖추어진 참된 지혜에 의해서 사물의 경계에 굴복하는 일이 없이 초자연적인 힘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극락 왕생하면 다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안 하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량수불을 갖다가 챙겨나고 싶다면 마땅히 불도를 이룩하려는 마음을 갖다 세우고 선행을 쌓으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갖다 원해야 한다. 우리 극락 갈락하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보는 상배인데 중배 중근기 중생입니다. 중배라는 것은 시방세계에서 살고 있는 많은 천인과 사람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제국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 사문이 되었지만 이거 출가 사문이 되었습니다. 중배도 출가 사문이 되었지만 크게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은 되었는데 이번은 뭐 대충 스님 생활을 했는 건 모르겠습니다. 크게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 없는 보리심을 이어서 오로지 일념으로 무량수불을 염원한 사람들입니다. 남암탑을 염원한 사람들입니다. 선행과 계율을 갖다가 받들어 지키며 몸과 마음을 조심히 하고 자기의 행위를 갖다 반성하며 당탑을 건립하고 뭐 탑을 갖다 세우고 있잖아. 불상을 조성하거나 사문에게 공양을 올리고 비단으로 깃발을 갖다 장식하고 불전에 등불을 밝히며 예쁜 꽃을 올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반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무량수불이 화연으로 직접이 아니고 화연으로 화신으로 있잖아요. 화신불이 불로 강명을 놔두시며 많은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라. 아미타 부처님이 화연이 있잖아요. 진짜 부처님 말고 아바타로 갈까? 아바타 부처님이 아바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곧 안나 그 화연의 부처님 안나 화신의 부처님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 정토에 왕생하여 불태전하나 아비발치 있잖아. 정경지 보살의 자리에 올라서 두 번 다시는 번뇌 방황의 세계,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 다음으로 뛰어나다. 이래놨다. 그지?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시가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다음 하배란 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많은 선행을 쌓을 수는 없어도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 원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육자명을 갖다 불러서 남아미타불을 갖다
계속 불러서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임종을 맞이할 때, 임종할 때 꿈속에,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곧 왕생하게 된다. 그 사람의 지혜와 공덕은 죽게 다음으로 간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지? 참네. 좀차 차별이 있다. 그지? 자. 물음. 자. 또 법연 상인이 묻고 있잖아요. 스스로 또 자문자답합니다. 삼종의 구별 가운데 상배의 문에서는 염불 외에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예행이 있고, 중배의 문에서도 당탑을 건립하거나 불상을 조성하는 데는 예행이 있고, 합의에 관해서는 보리심 등의 안에 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염불만 하여 오직 염불만 하여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그 자평잡수도 내가 볼 때는 자평잡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하기를 선도 화상 선도 대사님께서 관연법문에서 무량수경한나 학원 처음 부분을 인용하여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석조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상중하의 3종으로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여러가지 않나 수행 방법을 설하셨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건 오직 아미타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갖다 이야기는 하긴 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염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려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을 들과 함께 손수 마중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락정토에 왕생시키겠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대섬의 주석에 의하면 삼배는 모두 안나 염불이 이세만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염불은 다른 뭐 있잖아요. 세령도 쌓고 뭐 당탑도 쌓고 있잖아. 뭐 불상도 조성하고 하지만도 그것도 일종 자평잡수에 속하지만도 주는 뭐냐면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염불하면 극락 왕생한다. 야,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막, 그 사람이 있잖아. 배웠던, 못 배웠던 거 아니야. 무조건 남한대로 염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이것만 철저히 믿고, 염불에 있잖아. 의존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는 거. 아,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늘 부족한 강의 있잖아. 열심히 들어주시고,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